안녕하세요. 황사랑 유인균 발효연구원 정수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만들어 보았던 건포도를 이용해서 유인균 발효 고구마 건포도 메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발효를 했었던 건포도는 분열과 변비에 모두 좋은 식품이었는데요. 오늘 준비한 이 고구마도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장 건강에 좋고 아이들의 변을 무르게 해주기 때문에 변비로 힘들어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좋습니다. 거기다가 고구마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기 때문에 건포도에 들어있는 철분이 체내에 쉽게 흡수될 수 있도록 흡수율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건포도와 고구마는 분열과 변비에 모두 좋은 아주 좋은 궁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삶은 고구마를 준비해 주시고요. 양은 우리 아기의 식량에 맞춰가지고 어머니께서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 삶은 고구마를 껍질을 벗겨주시고요. 자, 이렇게 껍질을 깐 고구마는 포크나 수저, 주걱을 이용해서 이제 으깨어줍니다. 자, 이때 으깨실 때 고구마가 좀 물기가 많은 경우에는 쉽게 으깨지는데 수분이 없는 마른 고구마나 퍽퍽한 고구마, 이런 타박 고구마는 으깨는 게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 준비해둔 모유나 분유를 조금 섞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고구마가 수분이 많은 고구마이기 때문에 모유를 조금만 넣어줄 거고요. 자, 이렇게 다 으깬 고구마에 발효된 건포도를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거를 넣어주고요. 수저로 이렇게 잘 섞어줍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건포도에는 분열에 좋은 이제 영양 성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변비에 좋은 그런 식이섬유도 풍부하기 때문에 고구마 건포도는 정말 좋은 궁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유인균을 조금 넣어주겠습니다. 균을 넣고 난 다음에는 너무 오래 두었다가 먹는 것은 맛이 조금 변할 수가 있습니다. 발효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균을 넣은 다음에는 웬만하면 이틀을 넘기지 않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계속 칠해 줍니다. 골고루.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분열과 변비에 모두 좋은 유인균 발효 고구마 건포도 메쉬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담아서 아기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어머님들 조금만 힘드시지만 힘내시고요.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